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총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입생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서대 신입생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피차간에 학교는 학교, 또 교수님은 교수님, 또 학생은 학생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교습 방법이 버추얼, 그러니까 버추얼 클래스라든지 또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대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강의 방법은 이게 새로운 우리 시대에서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동적으로, 예? 타동적으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기회를 우리한테 준 것도 우리 교습 방법의 하나의 변화를 그런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데 동안에 그 교습 방법이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학습 효과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만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은 우리나라의 성형외과학을 개척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셨고 또 봉사를 위해 대한적십자 활동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서대를 설립하고 교육자로서 또 다른 삶을 걷고 계시는데 교육자로서 총장님의 교육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그 철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학문적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교육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젊은이들만의 그런 독특한 집단이다. 그래서 그쪽에는 늘 젊은이는 뭘 가지고 해? 희망과 꿈과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살아, 가능성. 그자놈은 저 방글라데시에서 여기 한서대학교에 유학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학문을 하는 곳이다. 대학은 학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자가 있고 발명가가 있고 또 뭐 기업가 이런 사람들, 예비 기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와서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가정이 잘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돈? 물론 돈 중요하지. 그렇지만 돈이 가지고서 한 가정이 잘 된다고 될 수는 없어. 돈만 있고 매일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형제 간에 싸우고 엄마 아빠 간에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면 그건 가정도 아니잖아.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가정이냐면은 훌륭한 자손을 가진 가정, 그것이 아주 훌륭한 좋은 가정이라고 그랬어. 그럼 국가는 어떤 게 좋은 국가냐? 국가는 어떤 게 좋냐고 하면 아주 뛰어난, 똑똑하고 뛰어나고 용기 있고 그런 희망적인 그런 젊은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게 좋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간에 대학을 쭉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저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한 것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아,
이런 모습이 바로 대학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시는 대학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은 창의신념 공헌입니다. 이러한 건학이념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지식보다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혜나 또 창의력 이런 것을 길러서 통합적인 사고나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아니다. 왜? 요즘에 여러분 지식 컴퓨터만 가지면 다 나와요. 어? 모르는 게 없어. 콜럼버스가 언제 뭐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누가 뭐 원자 폭탄을 만들고 뭐 이런 거 금방 나올 수 있어. 이거만 잘 치면은. 그러니까 지식은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전수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목적이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대학의 역할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우리 건학이념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설립자, 여러분들의 총장이 대학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개인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국가에 힘을 이렇게 길러준다든지 해서 젊은이는 사실은 국가의 심장이라고 해요. 젊은이를. 그냥 심장에 그냥 쐬기만 한다고 사는 건 아니다. 나. 어? 그리고 민족의 두뇌라고. 젊은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 그 민족의 두뇌 하려면 그냥 안 되잖아.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새로운 창의력을 나타내서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데 힘을 만드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지. 총장님, 오랫동안 학교를 운영해 오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학생과 관련된 재미있으셨던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1992년에 개교해서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할 수는 29년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 준비할 때부터 여태까지 이제 대학과 또 여러분들과 밀접한 여러분 선배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또 후배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가장 벅찼던 그런 생각은 1992년에 우리가 400명 입학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전체 우리 학교에 오겠다는 지망생은 몇 명이었던가 내가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30대 1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40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그 400명과 함께 입학식을 할 적에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 흥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감격했던 그 기분이 지금도 생생해. 어쩌면 내 눈 속에 눈물이 조금 났을지도 몰라. 옛날 생각에서. 그랬고 이제 그 1학년이 들어와서 4년 후에 졸업할 적에 그때 또 똑같은 감회를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총장님, 우리 한서대학교의 우익은 학생들 맞습니다. 고우익은 학생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이나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한 학생은 내가 이제 질문하기 전에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에서 왔대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 에? 내가 점수 주라고 하면 A학점을 그냥 탁 줄 정도의 그만큼 한국말을 잘하는 진짜 You are very excellent in Korean.
어떤 저런 외국인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도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교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학생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는 1,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17개국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대학의 장점은 뭐냐? 이거는 외국인이 많다는 저것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외국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우정을 맺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학문의 지식은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비슷비슷하지만은 그거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17개국 친구를 한가운데서 만나? 도저히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 글로벌 시대라고 하거든. 이제 우리가 혼자 대한민국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들이 보듯이 뭐 중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퍼지니까 모든 나라가 얼스답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도 못 가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다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가 이제 한 집안이야. 옛날에 한 집안에서 한 동네에서 일어나던 게 지금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 이런 때 가장 큰 자본이 뭐냐? 지식 아니야. 프렌드십. 예, 우정을 통해서 그 다음 비즈니스가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 사회생활인데 중요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 또 해야 될 그런 우정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그 사태와 같은 것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것 때마다 우리가 과학으로 그거를 해결해서 없애고 또 앞으로 병이 발생하지 못하게 예방주사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그걸 대응해 왔지 우리 인류 발전에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은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예, 자기가 그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아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라. 뭐 손 닦기, 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 등등의 이러한 수칙만 잘 지키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런 코로나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빨리 예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빨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프렌드십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특히 이런 때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효도하고 귀엽게 보이면 용돈도 많이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로 삼아서 잘 견디다가 없어지면은 다시 우리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